이성이랑 이렇게 밥 먹으러 나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뭐 귀여워야 돼. 모성애가 있게 해야 돼. 좀 흘리면서 먹어. 어머, 밥을? 밥을. 어머, 병 집에서 그러면은 스트레스야. 집에서는 못 그러지. 여기 김치 국물 먹으면 언제 지우니? 그러니까 아이고. 앞에서 데이트할 때만 흘리면서 먹어봐. 해봤어? 안 해봤으면서 말을 해봐. 서준 마음을 꺾으려면 엄청난 또 부캐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누구야? 누굴까요? 뭐 서준 마음보다 핫한 부캐가 계신가? 제일 대세신데 진짜. 네. 자, 이에 맞서는 스위치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사람 산악회 부회장. 아! 와, 근데 너무 센 부캐끼리 붙였다. 아, 이분 이거. 예, 안녕하십니까. 한사람 산악회 부회장. 연못택자의 아침 조 이택조입니다. 나이는 5호선까지만 알려드리고 몇 번 출구인지는 말 안 해줄래. 나 지금 산에 왔지. 가서 얘기해요. 오케이. 아유! 내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대요. 뭐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많은 것도 많고 막 여기 옛날에 파주가 그냥 촤 여기서부터 저기 하여튼 내가 오늘 저 총대 뵐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하면 돼. 아, 혀를 저렇게 터는구나. 오케이. 됐어. 와, 한사랑 산악회를 벌써부터 쓰는 거예요? 와, 산악회도 요새 인기 장난 아닌데. 한 100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썰로 탄생한다. 아재파탈 세치혀. 오빠야! 부캐끼리 그냥 붙여버리네. 어렵다, 이거 어렵겠다. 다음. 비주얼은 거들 뿐 K아재가 들려주는 작업의 기술. 우리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 이거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어머. 내가 겪어본 대로 알려준다. 저는 한사랑 산악회 엄청난 팬이거든요. 아유. 택조님의 이 귀 뒤 닦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예. 들어. 아유. 예. 요거. 100번도 딱 예. 보여주시네. 뒷목 닦고. 예. 요것만 해도 저는 K아재가 훨씬 더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듣기도 전이잖아요. 사실 네네. 이분들이 한국 그냥 인사밖에 없는데도 뭔가 기빨리는 느낌이 첫 판부터 너무 세다. 둘 다 너무 강하다. 와 진짜 1라운드 매치부터 진짜 메이웨더 대 거의 파키아오급으로 진짜 엄청 크게 되는 매치고요. 사실 1라운드에 맨 처음 서는 게 엄청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이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저도 그때 진짜 엄청 많이 떨었어가지고. 맞아요. 좀 화이팅 하시고요. 예. 네, 진짜 너무 팬입니다. 사랑해요. 아! 넘사벽 아재매력 아재파탈 세치어의 플레이 지금 시작합니다. It's Showtime.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산 산악회 부회장, 그다음에 저 상가 번영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주시 국당공파 이택조라고 합니다. 아, 지금 딱 보면은 내가 지금 한 몇 호선 몇 번 출구 같이 보여요? 이거 다 알아? 옛날에는
그러면은 저기 몇 호선 몇 번 출구하면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는데 이게 원래 이제 나이를 요즘이라 얘기할 때 몇 호선 몇 번 출구라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야. 옛날에는 몇 학년 몇 반이냐 그랬잖아. 요즘은 그거 하면 MZ인가 그거 따라가지도 못해. 딱 보니까 원래 내가 이제 이번에는 6호선으로 갈아탈 뻔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아직 5호선에 정착돼 있다 이거야. 아, 고민 걸리셨구나. 근데 아직 내가 몇 번 출구인지는 얘기 안 해줄 거야. 그건 알아서 찾아간 거야. 오늘 여기 같이 오신 뭐 여성분도 계시고 남성분도 계신데 오늘은 좀 남성분들한테 아주 좋은 작업의 기술을 좀 알려줄 거예요. 딱 봐도 남자 둘이 왔네. 오늘 많이 배워가면 돼. 딱 보니까 저기 내 조카놈이랑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조카놈이라고 저 K본부에 저기 개그맨 출신 하나 있어요. 아 이창호 씨구나. 네네네. 네, 네. 아주 지젓만한 놈이 하나 있는데 뭐 되지도 않아 그냥 뭐. 여기 나는 지젓. 조그맣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여튼 내 조카한테 얘기해준다 생각하고 내가 해줄 테니까 배우면 돼요. 자 이성의 마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B와 B다 이거야. B와 B? B와 B. 베이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비스트가 될 것이냐 이거야. 먼저 베이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베이비가 뭐예요? 아기. 아기. 아기는 어때? 귀여워. 귀여워. 순수해. 엄마만 사랑해. 아빠만 사랑해. 아기는 다른 게 없어. 그냥 순수하게 한 사람만 보고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성애를 자극하라 이거야. 모성애를. 이성이랑 이렇게 밥 먹으러 나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뭐 귀여워야 돼. 모성애가 있게 해야 돼. 좀 흘리면서 먹어. 어머, 밥을? 밥을. 어머, X병 집에서 그러면은 스트레스야. 집에서는 못 그러지. 여기 김치 국물 먹으면 언제 지우니? 그러니까. 아이고. 앞에서 데이트할 때만 흘리면서 먹어봐. 먹어봐. 진심 흘려라. 그리고 단추도 살짝 어긋나게 매. 그게 뭐야? 예? 어머. 근데 이 와중에요. 에이 하는데도 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 닦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포인트를 노리라 이거야. 해봤어? 안 해봤으면서 말을 해봐. 한번 흘리면서 먹어보고 단추도 어긋나게 재어보고 그렇게 하면 돼. 아이고. 내 조카놈은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도 사귈 것 같아요. 그 쥐젓이? 네, 쥐젓이. 어머나 세상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 같은 순수함의 베이비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했어요. 자, 또 하나 뭐가 남았어? 비스트. 짐승. 비스트가 뭐야? 짐승. 짐승이랑 맹수라 이거야. 짐승이랑 맹수는 막 내 여자한테 막 소리치고 센 척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그 완벽한 타이밍을 딱 노려서 놓치지 말라 이거야. 내 여자가 했던 말, 내 여자가 원했던 거 기억해놨다가 한 번씩 타이밍 놓을 때 착 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돼. 그래서 내가 저기 서집사랑 한번 데이트할 때 옛날에 서집사가 저 머리핀이 뭐 마음에 들었나 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무심코 그냥 집 앞에 들어다주면서 에이! 자 이거 뭐 저 머리핀 이거 저 자 가슴에 툭 던져 그러면 아 이게 뭐예요? 경극하시는 분 만나는 저 머리핀 저 보이길래 저 물에 한 서너 번 헹궈서 저 그저 주워서 갖다 줬어 그러면 물에 왜 헹궈? 물에 왜 헹궈? 아니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머리핀이잖아요. 근데 야 대사 쳐다 이런 타이밍을 노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 언제 그래야 되느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불안당들이 거리에 많았어요. 불안당. 그러면 이제 나랑 서집사랑 이렇게 탁 걸어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불안당들 같은 놈이 이렇게 막 어머머머머 탁 한 거야. 서집사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거야. 어머. 이럴 때 비스트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진짜? 야 임마! 어머. 뭐 하는 거야? 어디 감히? 신이 만드신 작품에 손을 대고 있어! 근데 임마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내가 그냥 탕수를 탁!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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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요? 이거 떨어졌어요. 아이, 씨 떨어지려나 보다, 씨.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그때 잘못했다고 계속 그냥 이 지문이 닳도록 손이 비네. 지금까지 걔네들은 핸드폰 지문인식이 안 돼요. 어머!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근데 요즘 내가 보니까 이 레트로를 넘어서 이제 뉴트로라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요즘 저 뭐 MZ 세대들이 뭐 보니까 요즘 그걸 물어보대. 뭐요? MIT가 뭐 MBTI. 아이고 MBTI 아저씨. MBTI 뭐예요 하면은 다 뭐 E 뭐예요, I 뭐예요 그러죠. 그러면 안 돼. 어? 뭐라고 해야지? 요거는 받아 적어도 돼. 어? 적자 생존이야.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물어봐요. MBTI가 어떻게 돼요? 예, 저는 CUTE입니다. 어? CUTE? 어? Q? 어, 뭐야? 난리나. 웃겨보겠다고 하면 안 돼. 또 이제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ROSE예요. 어, 뭐야? 로... 표정들이 왜 그래? 어른이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받아 적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태진이 뭐야? 나도. 제가요 이런 거를 많이 알려줬어요 어떤 녀석한테. 근데 안 될 놈은 안 되는 그 놈이 하나 있어. 어. 내 조카 중에 창호라고. 아. 이 놈은 뭘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저기 얘가 어떻게든 미팅 같은 자리에서 웃겨보겠다 해가지고 내 옷을 빌려간 거야. 아, 저 옷을? 그 사진이 있잖아. 어? 한번 보자고. 어? 어머 어디? 어머 궁금해라? 시청각 자료를. 너무 말랐다. 왜 이렇게 내가 내 사진 보는 거 아니야? 아, 더 들어 보이시는데? 저렇게 진짜 이성과의 미팅을 자리를 저렇게 입고 가서 어머!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택조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 녀석이 이제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이제 만나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클럽을 다니기 시작한 거야. 자기 동료들이랑 클럽을 갔는데 동료 중에 한 명이 너무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테이블로 잘 모시고 오는 거야. 그 친구가 있었구나. 그래서 애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을 우리 테이블로 데리고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선배님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와 자신감, 손 잡고 두 번만 땡기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어, 그러냐? 그래서 그냥 가기에는 조금 민망하니까 있는 술 없는 술을 다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이성분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거야. 이 클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을 내가 모시고 와야겠다. 다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성분 딱 저기 서 있는 거야. 용기를 내서 다가왔어. 그 시끄러운 응치 하는 그 클럽에서 시끄러운 클럽에서 여성분 손을 탁 잡았어. 여성분이 잡힌 손을 딱 위에서 아래로 이 녀석을 보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하나 했는데 클럽 그 시끄러운 음악들이 마치 지구가 멈추는 듯하게 조용해지면서 거기 있는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서 우리 썰피플 여러분들 투표할 준비 되셨죠? 1번은 인싸맘 세치어, 2번은 아재파탈 세치어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인 그분께 세치어의 버튼을 누르세요. 3, 2, 1 투표를 완료합니다. 네. 핫한 부캐들의 대결, 과연 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Are you ready?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우. 1조 대결 인싸맘 세치어 대
아재 파탈 세처의 대결은 승리는 바로 와우 62대 38로 인삼 세처의 승리! 인삼 세처의 승리! 어머. 정확히 우리 김결혜 씨의 두 배가 나왔습니다. 나랑 한번 나중에 붙어요. 재밌게 좋다 좋다. 이겨 이겨. 붙어요. 네. 아 재밌겠다.